안녕하세요. 스프리즐 MC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래빗청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예전에도 계속 이 래빗청을 만들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이것저것 일이 많아서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래빗청의 특징은 이렇게 양말로 만들어진 토끼 인형이고요. 여기 가슴 부분에 누르면 삑삑이 소리가 나요. 뒤에 귀여운 꼬리도 있고 가방에 다실 수 있도록 이렇게 꼬리도 있어요. 색상은 이렇게 그레이랑 블랙, 브라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손이 안 되네.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고 오늘 만들어 볼 래빗정은 그레이 래빗정입니다. 다른 컬러도 대부분 반응이 좋은 편인데, 그래도 그레이가 좀 무난하게 얼굴이 흰색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같이 만들어 볼까요? 우선 커팅된 양말을 뒤집어 줍니다. 잘 펴서 다리 도안을 올려주고 수성펜으로 그려줍니다. 도안이 양말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최대한 양말 사이즈에 맞춰서 끝까지 그려주세요. 다리 부분을 박음질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바느질해 주고 매듭을 짓고 잘라줍니다. 바느질한 부분에서 0.5cm 정도 띄우고 잘라주세요. 바느질한 양말을 뒤집어줍니다. 솜을 발끝 부분에 신경 써서 꾹꾹 누르듯이 넣어주세요. 삑삑이를 넣어주고 양말 끝부분을 홈질로 바느질해줍니다. 이렇게 끝부분을 전체적으로 바느질해주세요. 주머니처럼 당겨서 이렇게 오므려지게 해준 뒤 끝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서 바느질해주세요. 매듭을 짓고 잘라줍니다. 커팅된 나머지 양말을 준비해주고 4cm가량 잘라줍니다. 팔꿈치 부분에 솜을 넣고 벌어진 끝부분을 홈질로 전체적으로 바느질해줍니다. 실을 당겨주면서 솜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바느질해주세요. 아까 몸 부분 바느질했던 방법이랑 거의 같아요. 솜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반복해서 바느질해주세요. 매듭을 짓고 매듭 지은 부분에 바늘을 넣은 뒤 잘라줍니다. 얼굴 부분에 눈이랑 코, 입을 그려줍니다.
입 밑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잘라주고 송곳으로 눈 부분에 작은 구멍을 내줍니다. 나사형 인형 눈을 넣고 와셔를 반대쪽에 꽂아줍니다. 나머지 인형 눈도 달아주세요. 이제 머리와 몸을 곰구르기 바느질로 연결시켜줍니다. 전체적으로 바느질해 주세요. 몸구르기 바느질은 위와 아래를 가로로 한 단 연결시켜 주듯이 바느질해 주시면 됩니다. 매듭을 짚고 실이 짧은 경우에는 실을 다시 깨서 매듭 지었던 부분에 바늘을 넣고 반대쪽으로 빼서 잘라줍니다. 몸 부분을 꼬집듯이 잡고 홈질로 주머니에 손을 넣은 듯한 토끼 인형을 만들어 줄 거예요. 당겨주듯이 바느질 주고 매듭 지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바느질해 준 뒤 매듭 지어줍니다. 두 개의 손이 만들어졌죠? 커팅된 니트 양말과 핑크색 양말을 뒤집어줍니다. 귀 도안을 잘라 수성펜으로 두 개의 귀를 그려주세요. 그린 도안보다 크게 잘라서 반으로 나눠줍니다. 핑크색 양말도 마찬가지로 크게 잘라준 뒤 반으로 나눠줄 거예요. 귀 모양의 니트 양말과 핑크 양말이 뒷면이 보이도록 잡고 박음질로 연결시켜줍니다. 매듭을 짚고 잘라줍니다. 지금 이렇게 잘라주는 이유는 그냥 뒤집어도 되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서 뒤집었을 때 좀 더 예쁜 귀를 만들 수 있어요. 귀를 이렇게 뒤집어줍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는 겸자가이라는 건데 손가락을 이용해서도 뒤집을 수 있어요. 이렇게 모양이 잘 나오도록 잘 펴주세요. 귀를 양 끝을 이렇게 잡고 한 땀이나 두 땀 정도 벌어지지 않도록 바느질해 준 뒤 머리 부분에 곰구르기 바느질로 연결시켜 줍니다. 반대쪽 귀도 같은 방법으로 바느질해 줍니다. 매듭을 짚고 매듭 지은 부분에 바늘을 넣은 뒤 잘라줍니다. 꼬리를 만들어 줄 거고요. 핑크 폼폼이를 곰구르기 바느질로 연결시켜 줍니다. 입을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조금 두꺼운 펠트 실을 깨워준 뒤 이렇게 안쪽에 바늘을 넣고 밑으로 C자 입을 만들어주세요.
매듭을 짓고, 잘라줍니다. 두꺼운 펠트시를 깬 김에 이렇게 키링도 연결시켜 줄 건데, 목 부분을 먼저 연결시켜 주는 이유는 조금 더 키링을 튼튼하게 달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머리 끝부분에 한 땀, 두땀 정도 바느질해 주고, 키링 고리를 반복해서 바느질해 줍니다. 실이 짧아진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서 신발끈 묶듯이 이런 식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코 부분은 해줄 거예요. 자수 바느질이 조금 어렵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코에 얹어주듯이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포인트는 너무 세게 당기지만 않으면 모양이 잘 나올 거예요. 중간 부분이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은 부분도 다시 이렇게 올려서 바느질 해주고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해 줍니다. 수성펜은 이렇게 물로 뿌리면 지워지는 마법 펜이에요. 파스텔이나 핑크색 치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기 있는 토끼 인형을 만들어 줍니다. 삭스플리즈 라벨은 이렇게 반을 접은 뒤 끝부분을 접어주고 그 접은 선에 맞춰서 이렇게 반으로 접고 노란색 실로 벌어지지 않도록 한땀 정도 바느질해 줍니다. 라벨은 감침질이라는 바느질로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총네 땀이나 다섯 땀 정도 바느질해 줍니다. 노란색을 쓰는 이유는 저희 삭스프리즈 컬러가 옐로우입니다. 이렇게 매듭을 짓고 매듭 지은 부분에 반을 넣어서 마무리해 주면 돼요. 동물샤이였는데 배지까지 달아주면 랩이정 완성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아무래도 전에 만들었던 딸랑이 토끼들보다 바느질이 이제 몸이랑 머리 부분이 따로 있다 보니까 좀더 손이 많이 갔을 거고 바느질 하는 부분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만들고 나면 귀여운 토끼 인형을 만들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뿌듯함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브라운이나 블랙 경우에는 입 부분이 흰색으로 돼요. 왜냐하면 얼굴이 좀 어둡다 보니까 검정색 실로 하면 이제 입 부분이 표시가 되지 않다 보니 브라운이랑 블랙은 이렇게 흰색으로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안녕.